안녕하십니까. 어쿠스틱 갤러리의 기타 리뷰 컨텐츠 어겔 기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AC422CE 이스트만 기타죠. AC422CE와 테일러 114CE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모델이 이제 이스트만의 AC422CE 모델이고요. 이 모델은 사실 뭐 너무나 유명한 모델이라 다들 잘 아시겠지만 테일러 114C예요. 둘 다 GA 바디에 쿼드웨이가 돼 있죠? 네. 쿼드웨이가 돼 있는데 지금 테일러 같은 경우는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면 네. 약간 여기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컷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갔다가 좀 올라가는데 네. 약간 요 테일러 같은 경우는 약간 평평하게 네. 좀 컷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지금 이스트만 같은 경우는 시트카 스프루스의 인디안 로즈드 예, 축구판을 사용했고 올솔리드 전부 원목 기타라고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전체 유광이에요. 네, 유광으로 되어져 있고 테일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유명한 브랜드이다 보니까 이제 가격대는 조금 비슷한데 지금 이제 무광으로 되어져 있고 시트카의 이제 월러 축구판. 네, 월러 축구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픽업이 둘 다 달려 있는데 이스트만 같은 경우는 이제 LR-BEX VTC 픽업 지금 볼륨이랑 톤 조절하는 마이크는 달려있지 않아요. 마이크는 없는 이제 피에조 바만으로 수음을 하는 형태의 픽업이 달려져 있고 테일러 같은 경우는 ES2 픽업을 사용을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피에조 바만으로 이제 수음을 하지만 테일러만의 이제 아래에 깔리는 게 아닌 옆에서 이렇게 딱 이제 접촉을 해서 이제 수음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고 테일러의 가장 큰 이제 장점 중에 ES2 픽업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볼륨 노브랑 이 노브들을 보시면 네 이제 맨 여기 상판 쪽에 있는 게 이제 볼륨 그리고 트래블 이제 베이스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이게 중음 값이 미들이 고정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되게 좋은 게 3밴드처럼 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중음을 좀 올리고 싶다 그러면 아 이거 뭐 하이하고 베이스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요거를 좀 내리고 하이 내리고 베이스 내리면 중음은 고정이니까 중음이 약간 좀 쭉 올라오는 그런 효과를 좀 예,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저희가 테일러 본사에 방문했을 때 테일러의 기술자분께서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네, 요 부분은 아마 많이들 모르실 텐데 꿀팁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게 톤 노브 하나로만 있는 것보다는 네. 네, 하이 베이스가 같이 있는 게 확실히 네. 톤을 잡는 데는 훨씬 이점이 있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뭐 요거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뭐 왼쪽으로 계속 다 돌렸을 때 오른쪽으로 다 돌렸을 때 요게 뭐 한 방향으로 다 돌리면 베이스 완전 깎이고 하이가 좀 확 나오고 중간이면 좀 이게 좀 약간 뭐 평평하고 또 반대로 가면은 막 베이스가 좀 확 이제 좀 확 부각되는 그런 식으로 조절은 되지만 아무래도 하나의 버튼으로 네. 하는 거니까 두 개의 버튼으로 좀 더 세밀하게 조절하는 것보다는 조금 좀 그런 차이는 좀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뭐 넥넓이는 사실 뭐 둘 다 44.5mm 이제 동일하고요. 이제 요 AC422C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약간 뭐 이스트만의 아예 고가 라인업은 아니고 한 100만원 중반대 라인업이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이 지판에 여기 펄 자개를 조금 예쁜 거를 중간에 좀 넣어줬어요. 네, 여기 12플랫 있는 데하고 여기가 한 7플랫? 이 정도 되는 네.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좀 넣어줬고 테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으로 갓? 네, 기본으로 네, 점으로 이렇게 딱 찍혀 있습니다. 테일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에보니 나무의 농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보니 이런 급에선 사실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요런 이제 엔트리 레벨에는 이제 에보니 나무가 아닌 이제 다른 뭐 리치라이트나 요런 대체재로 전환이 많이 됐는데 왜냐면 에보니가 되게 비싸고 좋으니까 근데 테일러는 114CE가 엔트리 레벨임에도 에보니를 썼다는 거 그건 또 유저들에게 굉장히 좋은 네, 것 중에 하나이고 이스트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422CE에는 에보니 지판과 브릿지가 사용이 돼서 그 부분도 굉장히 네, 좋은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이스트만이 되게 소리가 좋고 가성비가 좋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나무 급을 굉장히 좋은 걸 써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상판도 지금 굉장히 좋은 시트카 스프루스 썼고 이 축구판의 로즈우드를 보시면 결이 네, 너무 이게 예, 100만원 중반에 이런 거 써도 되나? 이거 거의 뭐 사실 뭐 마틴 D8이나 뭐 테일러 7, 8번대에 써도 뭐 이거 무방할 정도로 네.
굉장히 좋은 로즈우드를 썼어요. 그리고 마감의 부분도 뭐 한 3-4년 전부터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설명 마치고 일단은 백문이 불여일 청이라고 네. 한번 들어보시고 사운드 들어보시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운드 샘플 이제 들어보셨는데요. 자,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되게 테일러 하면은 샤방하고, 어허. 예, 모던하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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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또 이스트만 하면은 되게 단단하고 막 이런 네, 네. 컨셉으로만 이렇게 구분 짓고 있었는데, 네, 네. 실제로 이 돈가격대 네. 악기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네. 오히려 이스트만 이 모델이 훨씬 샤방하고 네, 생각보다 네.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이 테일러 모델이 더 저음이 두툼한 네, 그런 차이점이 좀 있어서 네. 생각했던 것 이외의 사운드가 들려서 조금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선입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테일러 하면은 뭐 샤방함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막상 저희가 지금 쳐보니까 확실히 이스트만이 되게 샤방해요. 네, 샤방해요. 굉장히 샤방하고 네. 하이가 되게 깔끔하게 네, 잘 정돈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맞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스트만을 약간 가난한 자들의 콜린스다 라고 얘기했던 게 사실은 뭐 그 사운드에 따라서 그 별명이 붙여지는 거라 저는 생각해요. 네. 만약 이게 뭐 사실 뭐 마틴의 성향을 또 갖고 있기도 하지만
하이가 또 샤방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 얘네가 뭐 가난한 자들의 마틴이 네, 아니라 네, 콜린스. 가난한 자들의 콜린스다라고 얘기하는 게 물론 콜린스 기타는 진짜 좋고 그쵸, 네. 단단하고 드림 기타 거의 콜린스 그렇죠? 네. 저도 사실 뭐 예, 네, 저는 부르주아 아무튼 그런데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콜린스다 그러니까 네. 하이가 좀 샤방샤방하게 나와요 저희가 지금 OM이나 뭐 디바디 기타들을 쳐봐도 이스트만은 신기하게 하이가 되게 존재감이 맞아요. 있어 샤방샤방해 네. 근데 막 귀에 거슬리게 막 쨍한 네. 소리는 아니야 네. 정제되고 깔끔하게 나와줘서 그래서 이 기타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 모델은 GA바디이기 때문에 네. 이제 DA바디나 OM도 하이가 샤방하게 나와주는데 뭐 GA바디니까 네. 뭐 더 좀 나오겠죠?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밸런스도 굉장히 잘 잡혀있는 네, 소리인 것 같습니다 맞아, 네. 맞아 지금 테일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저음이 또 굉장히 잘 네. 나온다고 하셨는데 네. 그쵸? 현을 하나 이렇게 딱 6번 줄 하나씩만 쳐봤을 네. 때도 그 저음에서 오는 느낌이 아. 딱 몸에 붙어있을 때 확 오는데 오, 이 1번 때 테일러 악기에서도 네, 네. 오, 이 정도의 저음이 맞아. 확 올라오는구나 라는 게 되게 체감이 딱 될 정도로 저음이 맞아. 굉장히 오히려 인상적인 맞아요. 악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테일러 기타 같은 경우는 1번 때도 그렇고 지금 배를 약간 블룩하게 만들어 놨어요 한번 제가 한번 네. 들어볼게요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배가 좀 블룩해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사실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114C 저희한테 주문하셔가지고 받으신 분 중에 아 기타가 이상하다고 이거 배가 불러서 왔다고 뒤에가 그래서 이게 전화 오신 분들이 진짜 실제로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설명드릴 때 아 이게 테일러가 울림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뒤에를 일부러 더 배가 블룩하게 성형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성량이나 저음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잘 나오게끔 이게 진짜 좋은 기타 잘 사셨다고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확실히 좀 그 성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그 부분이 티가 나는 네. 그렇죠 일부러 블록하게 만들었어요 네, 네. 네, 네. 맞아요. 확실히 소리에서 티가 나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무광 피니쉬에서 오는 네. 그 시원시원함이 네, 있죠 네, 네. 약간 뭔가 단단하게 잡아주기보다는 좀 바로 시원시원하게 바로바로 네. 바로 이렇게 좀 풀리는 튀어나가, 소리 네. 예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모든 유광 기타가 대부분 그렇지만 뭔가 땡 하면서 이렇게 빵 하고 나가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더 있고 차이가 네. 확실히 좀 무광과 네. 유광에서 네. 나는 것 같습니다 뭐 넥감이나 연주감은 어떠셨어요? 넥감은 이 바디와 똑같이 이제 넥도 좀 아하. 무광이다 보니까 아하. 거기에서 오는 되게 좀 이런 슬라이드나 이런 지판을 옮기는 플레이에서 되게 좀 편한 114C 그렇죠 네. 아, 아까 4둘둘은 보니까 유광이네 네네 넥도 아하. 유광이고 여기는 넥도 무광이다 보니까 아하, 그런 맞네. 연주력에 있어서 좀 차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하. 이제 어떤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요 기타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으세요? 저는 오히려 뭐 연주 스타일 이런 것도 네 테일러가 조금 더 스트럼에 왜냐면 아하. 저음이 이쁘게 지금 네. 나오기 때문에 맞아 좀 스트럼에 더 최적화돼 있는 두 개 중에서는 그런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께 좀 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같은 오히려 이스트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핑거링 한음 되게 선명하게 좀 뻗어나가는 네. 느낌이 있어서 아하. 오히려 밸런스가 더 잡혀있기 때문에 아하, 그런 연주를 굉장히. 더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스트만 기타를 추천드릴 아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다고 스트럼 하시는 분들에게 막 이렇게 안 좋은 기타 그런 건 아니죠. 아니죠. 네네. 어허. 굳이 두 개에서 더 선호되는 스타일을 고르자면 그렇게 좀 예, 네. 분류를 해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약간 브랜드가 좀 중요한 분들은 야, 이건 테일러 가시면 돼요. 그렇죠. 테일러 역시도 이미 이제 뭐 이 가격대에서 완전 베스트셀러고 너무너무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요쪽으로 가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나에게는 스펙이 중요하고 아 저는 이번에는 꼭 올솔리드 기타를 사겠습니다 그렇죠. 요런 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스트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유저들의 평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적재씨하고 뭐, 네. 뭐 악동 뮤지션 사용한다는데 오 그래 그럼 나도 이거 한번 가서 쳐보고 마음에 들면 살까? 이런 분들 그 정도까지도 여지를 남겨주신 분들은 이스트만 하시는 것도 저희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이스트만 AC422C와 타일러 114C 여러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제 어쿠스틱 갤러리에 둘 다 지금 전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네, 오셔서 한번 편하게 쳐보시고 여러분들 이제 선호하시는 사운드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